할렐루야. 오늘 번개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번개탄 예배에서는요, 먼저 인사를 번하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협사랑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번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남설비전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유비전 워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곳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영광인데요. 먼저 우리 찬양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몇 가지 인사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님 오늘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김정복 권사님 은혜 잘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은혜 잘 받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신영균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번개탄 예배 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반겨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를 반긴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남설비전교회와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 전심과 온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문들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계시며
찬양 위대하시라. 날 찬양 위대하시. 날 찬양 위대하시. 날 찬양 위대하시. 와. Yeah.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믿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무섭군 날마다 해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나같이 비추네 빛으로 나갑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네 빛내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보내신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주를 노래하리 오소나시 오소나시 주를 노래하리 오소나시 주를 오소나시 주를 노래 선하심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왜 잊었을까 주의 간 놀라운 일 진실했던 믿음을 언제 잃어버렸나 참 믿음 주셨는데 주님이면 충분한데 주님의 능력은 모든 걸 할 수 있네
이상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적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단절히 삼으며 주여 사원의 침을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 일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답이 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충만히 충만히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명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번개탄 TV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이 가온 스테이지 여기를 얻게 되는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한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예배팀, 예, 함께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베트남으로 떠나서 선교 답사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위로 한 차를 타고 6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달랏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달랏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또 건턴이라는 지역 밑에 속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호치민에서 6시간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해서 총 베트남 남부, 중남부까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교회들의 상황들, 그냥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산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예.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면, 공산주의 국가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탄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탄압도 있어요. 예, 6월 11일 날 베트남 사람들 몇 명이서 경찰서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6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범인 사람들 15명이 잡혔는데 아마 그들은 사형을 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트남에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요. 베트남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 부족들은 누구냐면 월남전 이후에 이제 월맹인, 이제 민주주의를 국가에 있었던 이 남쪽 무리들이 있었고, 북쪽인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월맹이 있었죠. 그래서 월맹이랑 월남이 막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월맹이 전체를 공산주의로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던,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그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로 망명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다 정글로 다 숨은 거예요. 숨어서 그 속에서 소수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소수 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부족들은 엄청나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저희 청년부 이름으로 꽝짝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을 때에 그 지역이 교회를 지었던 그 장소가 300명이 학살당했던 장소래요. 예, 근데 왜 300명이 학살을 당했냐? 그런 소수 부족들이 한 군데 모일 때 경찰들이, 공안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수 부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를 열어서 경제가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부, 북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런 소수 부족들의 탄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문하기로 했던 소수 부족 교회들은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외국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공안들이 찾아온대요. 왜 방문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방문을 했는지 다 신문을 당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6월 11일 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주동, 그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베트남 국가에서 볼 때는 이제 반동 인자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베트남 소수부족 치면은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호치민에서 다른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산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거기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동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단 하나는 노방 전도를 못 한다는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가서 찾아보니까 호치민 시내에 보면 호치민 광장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베트남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가서 버스킹도 해도 된대요. 찬양으로 버스킹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안타까워서,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워서 굉장히 소극적인, 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죠. 베트남 인구가 대략 1억 정도 됩니다. 1억 인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비율이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0.6%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6천만에 기독교 인구가요 8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 순수 기독교인들이 한 600만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에서 1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럼 0.5%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10%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숨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예. 그들이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충격이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이번 베트남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도 이런 비슷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예, 훨씬 더 심각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도시는요, 당시에 그 고대 국가에 이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전체의 면적이 대략 270만 평 정도 됐다고 해요. 예, 이 정도의 사이즈가 여의도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둘렀던 성벽의 길이가 22km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도시 근처에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물을 끌어서 그 성벽 앞으로 해자를 둘렀습니다. 예, 침공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해자의 넓이가 10m고 깊이가 3m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도시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7대 불가사의였던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 공중정원 역시도 뭐냐면 공중에 정원을 만들려면, 왜 이게 미스터리냐면요,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국가에서 그 공중으로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그 높이로 물을 끌어올라 올려간 올리는 그 기술이 있다는 것이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3장 앞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짓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정도 돼요. 60규빗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환산 단위로 보면은 대략 28m 정도 됩니다. 28m면요. 지금 있는 브라질에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상의 높이가 32m 정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얼마나 될까요? 예. 대략 한 2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파트 구층 높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이 두라라는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낙성식은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도록 어떤 행사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행사 때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속국이 되었던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 옵니다. 사신들이 오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예, 각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표한 사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왕이 너희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런 악기들은 바벨론의 전통 악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및 모든 악기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점령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 악기들, 모든 악기들을 지금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악기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 모든 속국의 사신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절을 안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모든 환경들이요 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6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천리포 수목원으로 갔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으로 갔는데 이제 그 수양관 앞에 자그마한 이렇게 분수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수목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꽃들과 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청개구리가, 요만한 청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이제 한 마리가 왁 이렇게 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청개구리 왁왁왁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개구리의 합창 소리가 그렇게 큰지 그날 알았어요. 정말 커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몰라요. 정말 크더라고요. 밤새도록 우는데요. 예, 잠 한 수 못 잡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개구리 소리가 모여도 그렇게 큰데, 예, 모든 악기들이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이잖아요. 그렇게 웃깁니까? 예, 제가 별명이 개구리였어요. 네. 자, 예, 어쨌든 뭔 얘기하고 있었죠? 예, 악기가 바벨론이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는 악기들만 봐도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렇게 여섯 가지가 지금 바벨론의 고유 악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의 고유 악기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 악기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만요? 아니요. 모든 보이는 것들도 그래요. 절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그 베트남의 그 소수부족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소수부족들을 말살 정책을 피우는 그 베트남의 정책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접근을 못하게 한대요. 아예 관계를 못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디안 말살 정책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재료들을 모든 필요한 공산품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줘요. 대신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줘요. 밥도 줘요. 집도 줘요. 차도 줘요. 기름도 줘요. 그리고 돈도 줘요. 그리고 석탄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도 좀 다른 땅에 좀 나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 지역에 있는 주유소만 딱 가도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집값이요. 99년에 1불이에요. 예, 나라가 주는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해 주는 돈이 99년에 1불 내면은 자기가 99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서 인디안 보호 지역을 떠나면은 그 지역부터는 한 달에 렌트비가 1000불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공하니까 굳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은 인디언들을 좀 이렇게 말살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이거보다 더한 거죠.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 네.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그냥 그곳에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탄압 속에서도 지금 보면 소수부족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그것보다 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신들 셋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절, 근데 다시 생각하면 절 한번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절 한번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아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절 한번 하면요. 지금의 상황도 내가 유지할 수 있고요.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윤택함도 안락함도 내 권력도 다 유지할 수 있어요. 당시에 지금 이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가 대략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타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무엇으로 전할 건가요?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어떻게 전할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프란시스 전도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성프란시스가 그냥 시장을 한 바퀴 뺑 돌더니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들어왔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프란시스 선생님,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언가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면 내가 100마디 말을 한들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마디 전도를 한들 그 말이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먹혀 들어갈까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들을 해야 돼. 선한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하는 거에 급급해요. 하다못해 전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을 회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까지 절 안 한 거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지금부터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이 절할 때 너희들도 절해.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냐. 다 좋잖아. 이렇게 막 회유를 하거든요. 그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죠. 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내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이제 장현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장현아 선교사님께서는 40대 때 코마 상태로 이제 10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셔서 진짜 베트남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선교사님이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도 버린 건 아니지만 복음을 베트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베트남의 모든 것을 열정을 다 쏟아 부으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실 때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그 선교사님처럼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에 예스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간증 중에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꼭 예스라고 고백을 하면은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고백이 이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특히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나는 그들처럼 결정할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민하는 적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성령님을 만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제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베드로의 헌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아니면 병자들의 모습들. 그들은 병자들이니까. 그들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 나도 예수님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제자들이니까,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특별한 집사님이니까. 그들만 할 수 있는 결단이고 그들만 할 수 있는 순종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성화라고 합니다. 예. 네. 성화는요, 결국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 질문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대입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나와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단해도 오늘 저녁에 내가 또 살아나요. 그 결단한 것을 묵살시킬 만한 100가지 이유가 오늘 저녁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 난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던데 꼭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작은 유혹에 넘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결단하면 돼요. 평생 살아도 같은 죄를, 실수를, 실패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선한 결심을 유지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직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요, 끊임없는 결단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순금은 뭔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나요? 아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죠. 결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16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와서 고백하기 시작하죠. 왕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때 17절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친구는요,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온 이 바벨론의 통치자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훨씬 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내 결단이 마음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그곳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꼭 항상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전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전하나요?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 속에서 약자로 살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약하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에 실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자기 이제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후배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못하더래요. 너무 못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고민 상담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 후배를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였어요. 이게 왜 고민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 고민을 할까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도와주지를 못한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에게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겨가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말하지 않아요. 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는데 전도를 좀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는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알아.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지는 않대요. 예.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 파트너가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과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당장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요,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1893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중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오시고 2년 뒤인 1895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창궐했던 그 콜레라 환자들을 격리했던 병원이 두 병원이 있는데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담당하셨던 동대문의 피병원이 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담당했던 서대문의 피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병원에서 콜레라 환자들을 담당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을 할 때 콜레라 환자들을 이 병원으로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콜레라 환자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 환자들을 운반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은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환자들을 운반하기 시작했대요. 뭐 천민이든 양만이든 상관없이
그 세문학교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 운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콜레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요,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걸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서 주를 찾게 여긴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령,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멘.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런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도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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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시옵시라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일 좀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들 진정으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세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진정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 자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들을 지져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
계획이 있는 다음 세대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가지며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몸으로 주여 이기도 한번 가지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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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많이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 능치 못하심 없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 아버지여 주여 모일 때에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독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번개탄 TV 스텝들 위에 또한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외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여 산과 골짜기를 흘러넘쳐서요 우리의 가정에 미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예언적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All we do All we do 자마다 주 찬양 하여라 All we do 자마다 골짜기에서 나 주 찬양해 헛된 순간도 강할 때도 약해도
멈추지 않으리. 내가 찬양할 때에 저 원수는 뺀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숨 쉬는 이유 그것은 주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자 내 통치자 사망을 이기고 부활 신실하시고 또 진실한 분 주같이 놀라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주권자 진실한 분 주같이 놀라운 분은 없네.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해줄게. 찬양해 믿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해. 마쳤습니다.